다니엘서 2장 1절에서 13절 다니엘 이야기 우리 성경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와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큰 상과 큰 영광을 내게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라.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며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이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오늘 다니엘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은 드라마나 또 연극으로 치자면 그 최고조의 위엄이 달해 있는 그러한 극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꿈을 꾸었는데 그꿈 때문에 너무 마음이 번민하고 또 너무 걱정이 되어서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왕이 2절 말씀에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고 했는데 그들이 들어가서 왕이 앞에 섰습니다. 꿈을 꾼 왕이 그 꿈을 알려주라고 박수는 남자 무당을 이야기하죠. 술객, 점쟁이,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벨론은 그 당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박수, 술객, 점쟁이 또 술사,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마술사 같은 거겠죠.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불러서 왕이 앞에 서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이 꿈을 이야기해주면 좋겠는데, 왕은 꿈을, 어떤 꿈을 꾸었는지 이야기하지도 않고, 꿈을 해석하라고 하니까, 정말 이 술사나 박수나 이 무당들이 정신이 나갈 지경입니다. 그런데 왕은 그꿈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고, 너네들이 알아서 알아내라는 거죠. 너무나 위기의 상황이 이 사람들에게 닥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더큰 어려움이 이 사람들에게 닥쳤는데, 2장 5절 말씀에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또 이렇게 너무너무 화가 난 모습, 화가 나서 이런 큰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희들이 내 꿈을 알게 하지 않으면 너희 몸을 쪼개고 또 너희 온 가족들도 너희 집도
다 거름더미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 1장 말씀에서 우리가 알았듯이 다니엘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또 다니엘이 믿음의 결단을 내리니까 우리 1장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했던 대로 다니엘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얻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2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허락하시는 전반전이라고 볼수 있겠죠. 허락하시는 그 위기 상황, 크라이막스 이런 상황이 지금 닥쳐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은 그 꿈을 내가 이러이러한 꿈을 꿨는데 너희들이 이 꿈을 해석해 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이야기해 보라는 겁니다. 꿈도 이야기하고 꿈에 대한 해석도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우리 세상 말로 미치고 팔딱 뛸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너희가 그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너희에게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꿈을 알게 하지 않으면 죽고 너희 가족도 다 거름더미가 되고 꿈을 알게 하면 너희에게 많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얻겠다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도 답답하죠. 꿈을 이야기해야 해석을 할 텐데 꿈은 이야기하지도 않고 그 꿈을 해석하라고 하니까 다시 왕께 말씀을 드립니다. 왕께서는 꿈을 종들에게 말씀하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해석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8절 말씀에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시간 끌려고 너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며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이제까지 나에게 이야기한 것들이 다 거짓말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금까지 내게 얘기한 것들이 거짓말이 안 되려면 오늘 내가 얘기한 대로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또그 꿈에 대한 해석이 무엇인지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그냥 이 사람들도 죽을 각오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정말 자기들은 이제 금방 죽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심각하게 왕에게 다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신 외에는 왕의 그 무슨 꿈을 꾸었는지 사람은 알수 없는 거죠. 우리도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다고 하면 그 사람이 얘기하지 않으면 그 꿈에 대한 것을 알 수가 없잖아요. 말을 해야 알죠. 진짜. 말을 하지 않고 꿈만 해석하라고 하니까 정말 죽을 상황이 된 겁니다. 예. 그런데 12절 말씀에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이제 왕이 너무 분노하고 화가 나서 이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박수, 무당, 술객, 술사들 다 죽이라는 겁니다. 또한 뿐만이 아니라 13절 말씀에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와, 정말 심각한 상황이 됐습니다.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과 또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죽이려고 지금 찾아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너무나 이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또 어떤 방법으로 또 구출할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내일 또그 궁금한 내용을 저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해답을 내려줍니다. 내일 또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무슨 꿈을 꾸었는지 또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해석하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벨론의 많은 지혜자들이 그 꿈을 무슨 꿈을 꾸었는지 또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다니엘과 내 친구들도 죽을 위기 상황에 처해 있고 그들을 찾아 많은 사람들이 찾아내려고 발버둥치는 이러한 그러한 상황에서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떤 방법으로 구출할지 정말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도 어려운 상황, 죽음의 상황, 위기의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 삶을 통하여 또 지나온 삶을 통하여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 두드리고 또 예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결단하고 각오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